변동에 대해서 나왔을 때요. 경기 변동은 어렵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어렵게 주는 경우는 없는데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16번에 보시면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거. 자, 우리가 일단은 회복 시장이 있고요. 상향 시장이 있을 때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해요? 여기.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 이게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그죠? 시간이 경과하면은 매도자 중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변화가 그렇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걸 바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얘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누구 중시해요? 과거의 사례 가격 있죠? 예.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뭐가 돼요? 하한선. 여기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한선이. 그러니까 상이 들어올 때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후퇴하고 그 다음에 하향 시장 들어가죠? 예, 그러면 여기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매수자를. 그러니까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여기서 보면 다 상한이 되는 거예요. 하가 누르면 뭐가 된다? 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16번에서 틀린 거를 물어볼 때는요. 예, 그럼 답은 3번인 거예요. 중개 물권 의뢰 접수와 관련해서요. 안정기의 경우 있죠? 예, 안정기는 둘다 중시하는 거예요. 매각하고 매입 있죠? 여기는 꾸준히, 그러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있는 거예요. 그게 양쪽 다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얘네는 결국은 누구 중시하냐면 매수자 중시하고 누구 중시해요? 매수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죠? 근데 안정기에는 둘다다 중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있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특징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커요? 예, 진폭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할수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예, 17번에 보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죠. 자, 일단 이 거미집 모형에서 보면요. 시장 공급자 있죠. 시장 공급자는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가격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에? 거미집 이론에서 시장 공급자들은 과거의 가격, 현재의 가격, 미래의 가격 있죠. 어느 가격에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가격에? 항상. 에? 자, 우리에게 과거는 없어요. 에? 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어디에 반응을 나타내요? 현재 가격에 반응을 나타내는데 실상 그 물량은 다음 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죠. 현재 그 가격에 반응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는데 완공이 될 때까지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을 해요.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었을 때 거미집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느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상업용, 공업용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용은 필수제니까. 그 다음에 균형 조건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요?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얘가 중심인 거예요.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은 뭐예요? 뭐가 대기한 조건?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무슨 형일 때? 수렴형일 때는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형 하나만 정리해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자료에 요약 정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죠. 거기 보면은 A를 보게 되면요. 이게 EP는 500 마이너스 퀴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3P는
300 플러스 4Q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얘는 500-2P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QS는 -20+6P인 거예요. 자, 이게 각각 따로따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서.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출제자가 활용하면은 두 개를 묶어 줄 수도 있을 거라고요. 두 개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일단 눈치껏 보더라도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죠. A하고 B를 봤었을 때 여기는 지금 이게 수량이죠. 이게 수량이 들어오면 이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격이 들어오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기울기가 요게 수량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요. 가격이 들어오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P가 500-QD죠. 그럼 P가 어떻게 되겠어요? 250-1/2QD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3P죠. 그러니까 P는 100+3/4QS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죠. 그럼 얘는 수렴행이라고요. 무슨요? 수렴행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2P죠. 근데 얘는 그대로 QD가 돼 있으니까 얘는 정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3QS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니까 6을 3으로 나누면 2P잖아요. 그러면 2P, 2P 같죠? 그러면 순환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에?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걸 굳이 마이너스 20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라고요. 알고 있는 사람이면 간단하게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열만 해놓으면. 그죠? 그래서 A는 수렴형이고 B는 뭐가 되겠어요? 순환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무슨 재화? 그럼 보완재죠. 자, 이런 얘기잖아요. A의 가격이 있죠. 그죠? 이 변화에 대해서 B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면은 보완재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라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가격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에? 그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주택시장의 주택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죠. 요거 제가 그 근래 한 문제씩 요걸 드리는데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4.4분면 기준해 가지고요.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이건 왜 넣어드리냐면 만약에 시험 7전에서 이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거미집 이론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2번을 찍을 거라고요. 그럼 틀리는 거죠, 뭐. 그죠?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근데 요거는 요렇게 제목만 지금 인용을 해드렸냐면 학개론 기본서상에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질 않아요.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전공 이론에는 당연히 있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 제목 정도 숙지하고 들어가셨다가 시험 운이죠. 만약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찍는 거고. 그죠? 예. 네.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전에 도시 회춘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문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게 근래는 이걸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 재생으로. 근데 십몇 년 전에는 이게 번역이 적정하지 못해가지고 어느 부동산학자가 이거를 도시 회춘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서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에 그 양반이 출제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걸 준 거예요. 도시 회춘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에게 잊어먹지 말라고
회를 하로 바꿔줬어요. 가수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학생들이 저게 나왔을 때는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답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것도 시험 운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더 맞아가지고 이 바닥을 뜨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또 저기 또 어디선가 또 공부하고 있다가 시험을 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올해 어떻게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죠? 근데 여기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각 분단 대표들만, 그죠? 대표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죠? 센터만 지금 이렇게. 참, 이런 경우도 처음이란 얘기죠. 이런 경우도. 오늘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거 강의 때문에. 부랴부랴 이것도 기차 이거 티켓 예매해가지고 유선상에서 9일날 하자고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이 빨간 날이어서 오늘 하는 게 낫기도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침서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마무리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내일 또 강의하러 또 이동해야 돼요. 자, 19번에 보면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그 우리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시장의 특성 하면은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시장의 특성. 에?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면 기억나는 거. 에? 아니 뭐 이렇게 얼굴 표정만 편안하지 뭐 말을 하는 사람은 없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에? 아니 시장이 국제화돼 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리고 비들어간 애들이 있죠. 비공개성, 비조직화, 그 다음에 비표준화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거로만 안 물어본다고요 요즘은. 요즘은 포괄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부동산 시장은 가령에서 지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있죠.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맞는 편인 거예요. 이게 강성으로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성으로 냈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 시장을 가게 되면 1차 시장이 있고 몇 차가 있어요? 네, 2차가 있죠. 그죠? 1차 시장은 무슨 역할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1차는. 1차는 뭐? 아니 1차는 주택담보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고 2차는 아니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아니에요? 공급되는 시장. 에?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아, 그럼 이게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 들어가는 애들만 된다 그랬잖아요.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 가격만 얘네가 하지.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그죠? 요렇게 지금 묶여서 들어오니까 그거를 그 파트 안에서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외연적으로 이렇게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죠? 지금 선생님이 불안한 게 뭐냐면 단편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는 넘어가요. 답도 되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못 들은 척 하기 시작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맞춰줘야지.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나오겠냐고요. 그죠? 에? 대답이나 못하면 참 내가 너 자꾸 그러면은 오늘 봉인을 해제할 수도 있어 진짜. 쭉 참았던 걸 가지고 그냥. 자, 19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각종 형태의 규제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과 거래 단위가 크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번 지문이 있죠. 네. 이거는 기본서상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실제 내가 하면 이렇게 표현이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다 보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취득세 강화는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럴 때 요즘은 뭐도 출제하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죠. 네, 뭐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는 조건. 어? 조건. 일단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한 뭐가?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상품에 뭐가 있어요? 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어떻게 돼요? 자유스러워요. 퇴거가 자유스럽다.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예요. 이게 소수로 되는 이유는 이게 시장에 뭐가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옮겨 다녀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강남으로 갖고 갈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렵다고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진입과 퇴거에 자유스럽지 못하다고요. 그렇죠?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정보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대칭성. 그리고 상품 간의 대체관계가 제약이 되죠. 개별성 때문에. 요즘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준 요인이 되더라.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2번에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의 폭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 변동의 폭이 작죠. 가격 변동의 폭이 크려면 비탄력적일 때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주택 공급량을 줄이죠. 가격 통제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들어올 때 정리가 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셨을 때요. 주거분리하고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주거분리라는 건 뭐를 주거분리라고 그랬어요? 어?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가 툭 누르면 탁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죠? 눌렀는데 뭔가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어? 아니 주거분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니까 여기 아니 마지막 쪽인데 2천여 거기 저기 5천여라고 그랬지. 앞으로 한 칸 오라니까 글쎄. 앞으로 한 칸 앉아서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내가 멀리 떨어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내 이름 대고 다섯 대만 때리라니까. 어? 아니면 네가 그 앞으로 가. 어? 저기서 건드리기 좋게끔 앞으로 가. 그냥 여기 의자 하나 빼고 가운데 앉아. 가운데. 어?
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렇지? 그동안에 잔소리도 많이 안 했잖아. 어? 아니요, 진짜 많이 저기 한 거예요. 많이 참은 거예요, 많이. 이 인터넷에서도 그 지금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예, 너무 많이 닥달하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자니까는 닥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지금 반반으로 나눠주고 있다고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런데 과연 그 친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 김종아, 내년에 이사할 계획 있어? 어.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이사라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어? 자, 20번에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거는 도시화 등의 과정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게 뭐예요? 그게 주거분리. 그죠? 자, 그런데 이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거는 외부효과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 아, 외부효과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잖아요. 고소득층들은 정의 외부효과의 편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주어지는 피해는 피하려는 과정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분리는 근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린 지역에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시험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상향여과는 뭐를 얘기를 해요? 상향여과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뭐를 거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향여과라는 거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걔네가 이주해서 비워진 공가를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하향여과라고 얘기했어요. 개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20번에 보면요. 주거분리하고 여가작용을 물어봤을 때 1번에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가가 발생할 때는 공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공가가 있음으로써 여가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이 틀린 거예요. 하향여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계량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향여가가 될 수가 없죠. 그냥 고소득층의 주거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물어볼 때요. 자, 약성 시장에서는요. 현재 시장 가치가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과거의 정보. 그죠?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투자자들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을. 그죠?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현재 정보까지.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것이 기본적 분석이 돼요. 얘를 매개로 투자하게 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여기서 매개가 되면요. 정보 있죠? 얘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우수한 정보. 그럼 무슨 이윤? 초과 이윤을. 얘도 정보를 매개로 하면은 무슨 이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얘는 미래에 대한 우수한 정보를. 여기 있는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예, 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정보나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약성에서는 요거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초과인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인 얻을 수 있으면 이건 약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왜곡이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예? 가치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되는 어떤 이런 가격의 가치의 왜곡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정보의 가치가 과대평가나 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는 나타나진 않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 무슨 이유만 존재하는 거예요? 정상 이유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같게끔 배분되어 있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면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죠. 네.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무슨 이윤만 가져가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초과 이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가 주어진 시장이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어느 투자든 간에 어느 자본시장에 투자든지 간에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21번에 보시면요. 가장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없다라면 틀리죠. 기본적 분석을 하면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투자자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죠.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어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형태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강성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더 효율적이게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해놨잖아요.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문상에서는 가장 올바른 거 찾으려면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항정답으로 이게 4번 지문이 몇 수정이 안 되었나 모르겠네. 이제 어쨌든 일단 전항정답으로 해주세요. 전항정답으로. 그래서 21번에는 전항으로. 아, 참고로 보시면요. 그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무슨 비용이냐면 거래 비용이 있잖아요. 즉 정보 비용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러면은 주식하고 무슨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정보가 각각의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 있죠. 예, 네, 그거는 주식 시장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요. 얘가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그래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편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게 더 효율적이게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걔도 틀린 지문이 돼요. 이게. 아, 이게 아마 제가 여기 거를 구성하느라고 21번 문제를 제가 교체를 했을 거예요.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됐을 거예요. 지문 하나가. 그래서 지금 전항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다른 데서 지금 백선을 풀어가지고 오류가 나온 게 없어요. 오류가 나온 게 없는데 여러분들 것만 문제를 제가 몇 개를 손을 봤어요.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학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학원마다. 어디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는 그냥 그 지역에 도착을 하면은 한숨이 푹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라는 학원도 있고 다양해요.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공부 안 하는 건 비슷해요. 모든 학원이 공부를 안 해요. 예년보다 공부 안 해요. 특히 작년보다 공부 안 해요. 작년보다 공부는 안 하면서 합격하는 거는 더 크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1차라도 뭐 이렇게 돼서 그것도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론 한 80점 맞고 민법 몇 점 맞고 40점 또는 개론 40점 맞고 민법 몇 점 이런 가을의 전설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건 가을의 전설인 거예요. 이거는 학원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저거. 근데 왜 해마다 보면은 저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한 명씩 있어요 롤 모델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믿고 참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 다음에 22번에 가시게 되면 지대론 나와 있죠.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론이 묶여 있죠. 네, 이렇게 묶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대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인식했다? 경제적 잉여로 인식했다는 거. 그죠? 그거를 반영한 대표적인 지대 이론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그 다음에 농경지 전통적인 지대론에서는 리카도의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튀네네. 위치지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거는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위치지대 있죠. 네. 이게 그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있어요. 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있을 때 얘네 둘은 박스로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지대에 대한 설명이냐고. 근데 얘는 내면은 바로 찍는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위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출제를 해주면은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튀넨의 입지론 있죠. 이렇게 요 입지론이 농업 입지론인데 농업 입지론이 고립국 이론이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지대가? 위치 지대가. 그래서 이 고립국 안에 보게 되면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시장에 가까울수록 뭐가 비싸요? 지대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으로 나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틀리게 준 건 집약적하고 조방적인 거를 바꿔주는 케이스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위치지대라는 표현을 다루어 들어온 게 아니라 튀넨의 입지론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생산비가 중시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튀넨의 위치지대 논리는 모든 토지의 생산성은 똑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오니까. 얘는 절대지대니까 소유 자체에서 비롯되는 거.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무슨 지대? 준지대. 준지대는 단계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파레토의 무슨 지대? 경제지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보면 버제스의 무슨 이론이에요? 예, 동심원 이론이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예,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거 학자 이름 대서 출제한다고 그랬죠? 예, 학자 이름 대서 답을 유도한 게 이거, 그 다음에 얘. 이거는 박스 처리, 얘도 나왔던 거예요, 그 전에.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답이 선형이론.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거죠.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 그러면 다핵심이론.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점유지대하고 저소득층의 위치 있죠.
이게 또 도심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 업무지구 있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점유지대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얘 위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저소득층이 더 도심 가깝게 위치한다는 거. 일자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호이테 선형이론은 뭐를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해요.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쪽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지역에 입주하려고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호이트에서는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득의 증가. 그래서 얘가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개 핵을 중심으로. 그럼 다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에? 일단 모르면 몇 가지? 네 가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웬만한 생각이 안 나면 일단 네 가지를 생각이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번에 보면요. 1번에 리카도 나오죠. 여러분의 기출에서 냈던 지문 중에서 항상 1번이 리카도였었어요. 그리고 항상 틀린 지문으로 준 적은 없어요. 항상 지대가 발생한 원인이 있죠. 비옥도 수학체감 법칙이 있죠. 네, 그걸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마셀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을 무슨 지대? 준지대. 장기에는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산비하고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위치지대로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틀리죠. 생산비가 아니라 뭐? 어? 수송비, 수송비. 호이트는 고급 주택지가 고용계가 많은 도심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봤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맞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해리스하고 올만은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죠. 틀린 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경제적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그렇죠? 예. 자,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이게 경제지대는요. 시소와 공급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경제적 지대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왜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왜 김연아 선수라고 있죠? 한때 그 친구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었다고요. 연 매출이 100억대를 넘었다고요. 광고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어린 친구가 그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정도만큼의 피겨스케이팅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희소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선수가 전 세계적에 수백만 명이 있으면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전문직 있죠.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희소해서 그런 거예요.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높은 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죠. 네. 최소한의 금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전용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런다? 전용 수입. 지난번에 우리가 왜 현직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그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필기 시험은 합격했다가 면접 장소에 안 나타나서 이제 떨어진 거로 됐는데 만약에 9급 공무원의 연봉이 3천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서 받는 보수가 3천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지위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냥 변호사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3천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 업무에 계속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전용 수입이라고요. 그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전업을 고려하거나 다른 업종을 찾아본다고요. 이거 갖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용 불변 산업의 경제적 지대는 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추가적 보수,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높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는 것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왜 따로 요건 뺐냐면요, 유관 시험에서 이걸 출제를 했어요. 경제적 지대를.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전용 수입인데 경제지대라고 제목만 바꿔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문으로 썼으니까 이번에 다시 나올 때는 경제지대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나오는 상업 입지론이 있죠. 입지론이 작년에 이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온다는 것을 확정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넬슨은 소매 점포 입지의 8개 원칙을 제시했다고 돼 있죠. 8개 원칙에서 제일 중시한 건 양립성이라고 그래요. 인접 점포 간의 고객을 이렇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할 때 제약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립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됐잖아요. 자, 명동 상권이 있고 강남에 이 압구정 상권이 있죠. 네, 상권의 규모나 이 형태를 봤을 때는 얘가 훨씬 큰 거예요. 명동 상권은 블록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통행하는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 가로를 따라서 이렇게 넘나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립성이라는 거는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주고받을 때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에 점포가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거를 물어보게 되면요. 3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A도시가 B도시보다 더 크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B도시에서 더 멀어지고 A도시 쪽에 더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의 편이겠죠. 두 개의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가 돼요? 중간이 되죠. 두 도시 크기가 A와 B가 있을 때 둘의 크기가 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중간이 돼요. 근데 A가 B보다 훨씬 크죠. 그럼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그럼 A도시 쪽에서는 멀리 떨어진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있죠. 예, 중심지론에서는 해당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하고 기능이 있죠. 크고 다양할수록, 그죠?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의 수는 공간상에서 많다 적다. 예?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들의 숫자는 공간상에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그랬어요. 광역시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허프의 확률 법칙 있죠. 이건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연구하는 거예요.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은 소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농촌 지역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하고 26번하고 그 다음에 27번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 세 개 넣었는데 이거는 한번 보편적으로 출제를 했던 애들이니까 한번 정리 정도 풀어는 보셨죠?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예? 아, 수업이 11시 반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뭐 이렇게 갖고 해서 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그걸 공시법에 산 걸 그걸 왜 학교 시간에 와서 그걸 저기 하자고요. 그죠? 그거를 다 받아주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뭐가 어떻게 간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시험장 가서 시험지 문제 풀 때 출제자들은 그것까지 감안하겠냐고요. 그죠? 이 양반이 전날에 공부 민법 공부하느라고 밤을 샜기 때문에 학개론 공부가 좀 소홀해서 이건 모른다고요. 그냥 점수로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25번, 26번, 27번은 안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어? 한 분이 얘기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뭐 따라가는군요. 자,
거기 25번에 보면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하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비례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유인력의 크기는요. 거리의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하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요식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숫자를 줘요 안 줘요? 주죠. A는 인구가 몇만이에요? 10만이죠. 거리가 몇 킬로 주어졌어요? 20이죠. 그럼 20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400이죠.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50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30만 나오나요? 네, 30만. 거리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20이잖아요.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얘 계산하면 750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각각 구했죠? 네, 그러면은 두 개 다 더하면 돼요. 250 플러스 얼마? 750분에 A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1000분의 250이니까 몇 프로겠어요? 0.25니까 25%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C 마을의 인구가 2만이잖아요. 근데 2만의 60%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2만의 60%면은 12,000이죠. 예, 12,000에 25%면은 A는 3,000명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B는 얼마? 9,000명.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거 작년에는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풀고 이식으로 하는 것도 풀고 두 개를 다 해봤는데요. 들어가서 못 푸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걸 주든 저걸 주든 간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시라고. 자, 26번에 가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고 돼 있죠. 이때 AB도시의 상권의 경계지점은 A도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A를 기준으로 물어보면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A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분모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는 AB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자 B는 몇 만이 돼요? B는 4만이죠. A가 얼마예요? 16만이죠. 자 4만을 16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그러면 루트 0.25가 나와요. 그죠? 분수 계산하면 소수 나오잖아요. 0.25에 대한 얘가 제곱이니까 이거하고 루트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0.5 나오죠. 그러면 1 플러스 0.5 하면 1.5죠. AB 간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예, 15킬로니까 15를 1.5로 나누면 얼마? 1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에 10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요. 요거는 허프 모형을 갖고 계산하는 거죠. 예, 허프 모형했을 때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얘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거리에 따른 뭐가 되고요. 마찰 개수가 되고요. 여기가 매장 면적의 크기가 되죠. 예, 할인점 A를 보게 되면은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예, 8,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예, 8의 제곱이면 64죠. 나누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25 나와요. B를 보시게 되면요. 2,000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랬을 때 2,000에 대한 2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예, 4가 되니까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나누면은 500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625잖아요. 625분에 125 하게 되면 몇 프로 나온다는 거예요? 0.2 나와요. 얘는 얼마 나오고요? 0.8 나오고. 그러면 거기도 조건을 보면요. 시도시 인구의 5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20만의 50%면 얼마예요? 10만이잖아요. 10만의 20%면 얼마겠어요? 2만이죠. 이 2만 명이 시도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되냐는 거예요. 문제가.
10%죠. 답이 10%예요. 20만에 2만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요건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쉬워 보이더라도요.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그죠? 마지막에. 그럼 뒤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하나 또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자, 계산 문제 하나 있으니까 요거까지 풀고 쉬는 걸로. 어차피 또 쉬고 들어왔는데 계산 문제 풀면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고 쉬는 시간에 또 다 정리하고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죠? 깔끔하게. 자,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8,000명이에요. 점포 AB의 마찰계수가 주어져 있고요. 허프 모형에 의하면 거주지 A에서 점포 C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수로 물어봤죠. 똑같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자, 거기 보면 점포 A는 얘가 5,000이죠. 5의 제곱이죠. 25.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00 나와요.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은 얘는 1,600이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얘는 얼마? 400 나와요. 자, C를 보게 되면 5,400이죠. 5,400이고 얘가 3이죠. 3의 3승이죠. 얘는. 그러니까 27이니까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00 나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C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두 개,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800이잖아요. 800분의 200이니까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 그죠? 그러면 인구, 8,000명에 몇 프로예요? 25%니까 2,000명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예, 확인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자.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29번부터.